특별한 해파리 키링을 만드는 방법. 가장 큰 사이즈의 오링을 먼저 벌려줍니다. 형집게 두 개를 쓰는 게 초보자분한테는 더 쉬울 수 있어요. 굽핀이라는 건데요. 위에 보면 살짝 동그랗죠? 굽핀의 구멍을 오링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링을 닫아주세요. 미리 이렇게 오링을 달아놓으면 더 편하게 키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속에 들어갈 작은 구슬 4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작은 구슬 4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해파리 머리 장식이 될 펜던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명 장식을 사이에 넣어서 조금 더 예쁜 소리가 나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파리 머리가 될 파란색 펜던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반짝이는 AB볼을 끝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을 휘어줄 건데요. 위에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대략 위에 한 3cm 정도 길이를 남기고 니퍼로 핀을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구자마리를 이용해서 끝을 잡아주고 구자마리로 윗부분을 휘어서 오링 연결할 부분을 만듭니다. 구자마리로 잡고 안으로 꺾어주세요. 그러면 오링 걸리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연결할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우선은 이 진주가 걸려있는 체인을 먼저 달아줄 건데요. 끝을 보면은 조그맣게 오링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살짝 미세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오링을 평지기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체인 진주에 있는 위에 있는 구멍에 오링을 연결해줍니다. 해파리 지붕 위에 있는 오링에 추가 연결을 하고서 오링을 닫아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파리 다리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따 너무 길면은 좀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엔 수세미 실. 이게 조금 더 다리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수세미 실을 오링에 두 겹을 겹쳐요. 겹친 상태예요. 겹친 두 줄을 오링에 넣어줍니다. 오링에 넣어서 반대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구멍, 겹쳐진 구멍 사이를 벌려주고요. 위에 겹쳐진 두 개 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줘요. 한번 꼬아서 그냥 묶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다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티핀에 구슬을 조금 넣어서 다리를 채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슬을 다 넣었으면 살짝 해파리 다리 느낌이 나게 조금씩 휘어주세요. 자, 이 해파리 다리를 걸기 위해서 구자마리로 끝을 휘어줍니다. 이렇게 휘어주세요. 오링을 걸기 위해서 끝은 구자마리로 휘어줍니다. 열어주고요. 다리를 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큰 오링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다리를 자, 이번에는 티핀에 꽃을 먼저 넣어주고요. 꽃을 먼저 티핀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즈를 파란색 비즈를 넣을게요. 꽃에 맞춰서 파란색 비즈를 윗부분까지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비즈를 넣어서 채워봤고요. 이번에도 살짝씩 휘어서 다리 모양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타나게 해줄게요. 조금씩 휘어줍니다. 자, 휜 다음에 윗부분은 구자마리로 오링을 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자마리를 이용해서 핀을 안쪽으로 휘어줍니다. 안쪽으로 돌돌 말아서 오링을 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남는 부분은 니퍼로 끝을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오링 열어주고요. 열린 오링에 꼬리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큰 오링에 이번엔 실을 살짝 안쪽에 넣을게요. 실을 중심에 두고요. 오링을 닫아줍니다. 오링을 닫아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다리를 달았습니다. 이번도 티핀을 사용합니다. 티핀에 파란색 비즈를 넣고 조금 결이 달라요. 얘는 살짝 연한 하늘색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 비즈를 넣을 거예요. 막대 비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늘색 비즈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연두색이랑 흰색이랑 조금 교차해가면서 넣어볼게요. 선은 니퍼로 잘라줍니다. 평지개를 이용해서 오링을 벌려줍니다. 윗부분에 오링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큰 오링에 연결해줍니다. 추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해파리 느낌이 나죠? 이번에는 얘도 체인인데요. 끝에 살짝 오링이 있어요. 아까 처음 연결한 거랑 비슷해요. 요 작은 구멍에 오링을 연결하면 됩니다. 작은 오링을 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고리를 찾아서 이번에 체인으로 연결된 건데요. 혹시 이 위에 공간에 남아있는 오링 공간이 너무 작으면 이거 위를 니퍼로 자르라고 이것도 살짝 원 큐빅 볼이 들어간 체인인데요. 이 윗부분에 보면은 오링을 걸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오링을 벌려주고 작은 공간에 오링을 통과시킵니다. 오링이 통과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뒤에 장식을 하나 넣을 거예요. 예쁜 장식을 오링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오링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뒤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글래스 체인에 연결하거나 진주 체인도 이 뒤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주 체인에 연결해도 돼요.
조금 길 것 같아서 윗부분 조금 잘라줄게요. 큐빅 부분보다는 요 볼이 위에 있는 구멍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큐빅 볼 있는 쪽에서 니퍼로 잘라주고 볼을 이렇게 빼내면 조금 더 큰 올인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올인 공간 나왔죠? 작은 올인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지께로 오링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공간에 오링을 연결해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될 부분 큰 오링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오링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다리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루세미 실을 달 때 두 끈을 겹쳐주고 윗부분을 오링에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쭉 당겨요. 쭉 당기면 이 위로 공간이 생기죠. 공간에 손가락 넣고 두 개 끈을 잡아서 구멍 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쭉 당겨줘요. 이렇게 통과시키면 다리가 꼬여서 끈이 나옵니다. 자, 긴 부분은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파리 고리 키링이 완성됩니다. 다리는 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제일 위에 부분은 조금 신비감을 더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버끈을 준비를 했어요. 고리를 링에 달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해파리 키링을 완성을 했습니다.